이어서 제5장입니다.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는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오너십과 연결되는 주제예요. 아,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의 장은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많지가 않아서 설명을 어떻게 할지 조금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림 몇 개 되지 않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수업 때 이전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에 대한 이전 수업을 다 받고 공부하고 오셨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위에 이건 뭐 C샵인가요? C++입니다. 레퍼런스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X는 10이고 Y는 20이고 그리고 R에다가 X의 레퍼런스를 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만약에 B이면은 B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B가 뭐 True든 뭐든 B라고 하면은 R에다가 Y의 레퍼런스를 담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R 앞에 이거 뭐예요? D 레퍼런스죠? 별표로 스타를 붙였습니다. 스타 별표를 붙여서 R의 값이 무엇이냐? R의 값은 R이 담겨 있는 레퍼런스를 따라갔을 때 볼 수 있는 값이에요. 그 값이 10이거나 20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X값이 있고 Y값이 있고 X값을 X의 레퍼런스를 R의 값을 담았을 때는 현재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먼저 X의 레퍼런스를 R에 담았다가 나중에 R에 Y의 레퍼런스를 담게 되면은 이전에 담겼던 것들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 이전의 포인트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스택이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스트럭처예요. 그죠? 스트럭트 포인트라고 하는 스트럭트가 있고 그리고 포인트를 새로 만들어서 이 포인트에 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의 레퍼런스를 R에 담고 이 R의 레퍼런스를 또 RR에 담고 이 RR의 레퍼런스를 RRR에 담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죠? 이거는 일단 스트럭트니까 얘는 힙으로 가요. 힙으로 가고 아니죠. 지금 힙으로 한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스트럭트라서 다 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트럭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힙으로 갈 수도 있고 스택에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게다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들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스택에 있습니다. 스트럭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나? 우리가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어떤 데이터든 간에 어떤 구조물이든 간에 걔가 힙에 갈지 스트럭트에 갈지 스테이 갈지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예? 지금 I32 둘 다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잖아요. 따라서 얘는 스택이 있습니다. 스택에 이렇게 포인트 있어요. 얘에 대한 포인트가 R, R에 대한 포인트가 RR, RR에 대한 포인트가 RRR. 이때 주의해서 볼 점은 뭐냐니까 이전에 박스 기억나시죠? 박스는 포인트 하나 딸랑 있는 거잖아요. 이 레퍼런스는 바로 이렇게 포인트 하나가 딸랑 있는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예요. 그죠? 그런데 좀 특별한 레퍼런스들은 이 딸랑이 이 한 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칸이 있거나 혹은 세 칸이 있는 레퍼런스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그 경우를 우리가 나중에 트레이트 오브젝트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는 딱 하나의 한 칸이라는 거, 박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특별한 형태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죠. 스트링 슬라이스. 그 스트링 슬라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 뭐 지금 뭐 나중에 넣으면 말씀드리죠. 스트링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 딱 있어요. 두 칸이 있어가지고 한 칸은 이거 뭔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고 옆에 한 칸은 그 데이터에서 길이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랭스입니다. 그렇게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한 칸이지만 그런 변형의 형태의 포인트도 있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RRR의 값 Y를 찾고 싶다. 다시 표현하면 Y에다 앞에다 별표를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죠? 혹은 RRR의 별표를 붙이는 거죠. 그럴 경우에 RRR의 Y가 처음에 이 레퍼런스니까 RR로 보는 거죠. 근데 RR 가보니까 얘도 포인트란 말이죠. 그럼 다시 R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도 보니까 포인트니까 다시 넘어가서 여기 와서 여기서 Y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이 부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자동으로 포인트가 참조하는 값이 또 다른 포인트인 경우 그럴 때는 그 포인트가 참조하는
밸류를 자동적으로 찾아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말 재미있는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재미있는 논리를 보기 전에 라이프타임 한번 다시 정리를 하죠. 그 라이프타임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 논리 공부입니다. 그냥 라이프타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순되면 안 돼요. 모순되지 않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라이프타임을 좀 적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라이프타임에서 라이프타임 인 서버 로직입니다. 로직이고 이 로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는 cannot be both A and not A. 그러면 A는 동시에 A이고 A가 아닌 것일 수 없다. 요거 하나면 다 됩니다.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A는 동시에 A이고 A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모순이 없으면 됩니다. 라이프타임은 모순이 없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아키텍처라고 해야 될까요? Architecture of Rust. Rust is 그 Rust itself. Rust 자신입니다. 자신이 find some 뭔가를 찾아요. some 이걸 이렇게 A라고 할까요? 예? 이 tick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tick이라고 부르면 돼요. tick A. 뭐 이게 라이프타임 지네릭입니다. 어떤 라이프타임 지네릭을 찾는 거예요. 어떤 찾느냐 하니까 which is not contradict 할까요? which does not contradict itself. 그러니까 그 라이프타임을 찾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러스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러스트가 하는 건 뭘 찾느냐 하니까 어떤 가상의 이런 틱 A라고 하는 라이프타임을 찾는 거예요. 각 베리어블. 모든 베리어블은 라이프타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베리어블은 라이프타임을 가지고 있고 all data or variable has their own lifetime. 다가 수명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수명들이 서로 간에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all data,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데이터의 라이프타임과 B라고 하는 데이터의 라이프타임이 서로가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립 불가능한 그러한 전제를 만들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양립 불가능하지 한 양립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그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도출하지 않는 어떤 A를 만들어 찾아내는 것. 그것이 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러스트가 이걸 못 찾아낼 때 우리 프로그래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좀 도와다오. 그러면은 우리 개발자들이 이 라이프타임을 지정하는 거예요. 얘의 뭐 A라고 하는 베리어블의 라이프타임은 어떠하고 B라는 베리어블의 라이프타임은 어떠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러스트는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서로 간에 모순되지 않는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A는 동시에 A이면서 A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만족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은 통과하는 거고 만족하지 못하면은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라이프타임을 찾는 것은 러스트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러스트 컴파일러가 라이프타임을 못 찾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 데이터를 보고 러스트 컴파일러는 판단을 합니다. 모순되지 않는지. 모순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컴파일 에러를 낼지 안 낼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A는 천년을 산다. 천년을 산다. Live the 10,000 years. 그죠? A 뭐 거북이라고 합시다. 거북이. 아 계속 오타 나네요. 거북이. 자 거북이는 천년을 사는 거예요. 거북이일 수도 있고 뭐 꼬북이일 수도 있고 꼬북이라고 할까요?
자, 꼬부기는 천인을 삽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토끼는 10년을 삽니다. 10년을 산다. 그죠? 전제예요. 전제 A. A라는 전제입니다. A는 그다음에 B라는 전제. 토끼는 10년을 살고 꼬부기는 천을 삽니다. 그리고 A와 B는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C. A 꼬부기와 토끼는 동시에 태어났다. 태어났다. 그리고 D.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토끼는 꼬부기보다 5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진술들이 서로 간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 꼬부기는 천년을 살고 토끼는 10년을 살고 둘이 동시에 태어났는데 토끼는 꼬부기보다 5년을 더 산다. 여기 있는 A, B, C, D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문장이 동시에 다 참일 수 있는 조건, 그러한 수명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수명을 찾을 수 있으면은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이 A, B, C, D를 다 만족할 수 있는 A를 컴파일러가 못 찾는다. 그러면은 에러가 뜨는 겁니다. 간단해요. 요거 그냥 코딩 문장이에요. 요걸 코드, 러스트 코드로 작성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Let go of is alive equal 10,000 years.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Variable. 요걸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요것을 let 꼬부기의 라이프, 그죠? A 라이프라고 할까요? A 라이프, 이거는 I 해서 3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0이라고. 그리고 또 토끼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도 B의 라이프 B 라이프입니다. 얘는 10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얘들 동시에 태어난 거고, 그리고 꼬부기의 라이프가 B보다도 10년 더 살다. 그러니까 A, B의 라이프의 크기가 A 라이프 크기보다 5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는 거죠. A가 아니죠. B 라이프죠. 라이프 크다. A 라이프보다 크고. 그리고 또한 또 혹은 A, B 라이프에서 A 라이프를 뺀 값이 있겠죠. 뺀 값이 이게 이걸 let c라고 합시다. c라고 한다면은 요 c는 어떻단 말이에요. 그리고 c must assert equal 할까요? equal 해서 이대로 코드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c 이것이 5가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 통과가 되면은 이게 러스트 코드예요. 여기 러스트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통과되면은 이 A의 수명을 지정할 어떤 A, 틱 A입니다. B의 수명을 지정할 어떤 틱 B. 그리고죠. 용을 만족할 수 있는 A와 B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러스트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졌어요. 하여튼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라는 건데, 뭐 어쩌다 보니까 말이 좀 길었습니다. 뒤에 5분 했던 건 그냥 안 들은 거로 하고 그냥 바로 수업을 따로 오십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 let r 돼 있고 let x 는 equal 1, 그리고 r은 x의 레퍼런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r은 또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우리 적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빌린 것은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왜냐니까 이게 borrow의 정의예요. borrow의 정의. borrow라고 하는 건 뭐죠? 빌렸다는 의미죠. 그죠? 즉 borrow는 빌린 겁니다. 빌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borrow라고 쓴 말 속에 라는 단어 속에 갚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갚아야 하기 위해서는 돌려받을 누군가가 살아있어야겠죠. 그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빌렸는데 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원소유주가 뭐 멀리 저 멀리 떠났다. 그러면 내가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단순한 거예요. 이것도 논리적인 겁니다. 그냥. 논리적인 거죠. 빌렸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갚는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갚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돌려줄 때 돌려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죠? 돌려줄 때 돌려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borrow라고 하는 말 속에 갚는다는 의미가 성립 안 되는 거고 따라서 borr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될 수 없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 이거는 지금 논리적 모순이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R은 X의 값을 빌려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다음에 R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 X, R을 나중에 써야 될 부분이 여기 쓰고 있죠. 여기서 assert equal에서 R의 값을 불러와서 이게 1인지 보는데 문제는 이 블럭을 통과하면서 X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블럭 속에서. X는 살아서 드랍돼버리잖아요. 그럼 빌려줄 사람, 빌려간 사람은 살아있는데 빌려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갚을 수가 없죠. 그럼 논리적 모순이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라이프타임이 결정나는 겁니다. 이건 논리,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R의 라이프타임을 X의 라이프타임을 이 둘의 라이프타임을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죠? 그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걸 이제 이걸 이 그 러스트 랭귀지 스펙에서 표현한 봐도 용어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R must cover at least this range. cover라고 하는 말 있죠. cover란 말이 있고 range란 말이 있잖아요. range가 수명이고 cover는 그보다 오래 산단 말입니다. cover라고 하는 말은. 그죠? cover는 오래 산단 말이고 range는 수명입니다. 이 용어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여기서 R은 빌렸다라는 것이 있고 빌렸다는 말이 있고 빌렸으니까 빌린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거고 그런데 빌려준 사람은 여기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전에. 그러면은 빌렸다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성립되려면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죠? 빌려주는 X가 빌려간 R보다도 오래 살아있어야지 빌려간 사람이 borrow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언어학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자체가 언어학이에요. 자체가 언어학이고 그리고 사실상 프로그래밍의 기원도 언어학에서 나왔어요. 언어 철학에서 나왔어요. 분석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스켈 언어가 나오고 하스켈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뭐 펑셔널이라든가 다른 각종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뭐 이거는 뭐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borrow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이 borrow라고 하는 단어가 이 주어진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논리적 환경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쉬운 얘기를 굉장히 제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언어가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언어들을 제대로 언어이게 만드는 것 어떤 언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이른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구현하는 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내용이 라이프타임인데 그럼 이 라이프타임이 왜 중요하냐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쉽게도 이 지금 그림이 별로 없어요.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그림이 하나 있는 것이 여기 그나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참 내려와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이거 보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서론이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그 지금 핵심 내용이 좀 있으면 나오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 5분간 더 들어보시기 됩니다. 보시면은 쉐어링과 뮤테이션이 있어요. 쉐어링해서 지금 V를 R이 쉐어하고 있는 겁니다. 쉐어하고 빌려온 겁니다. R이 빌려온 상황에서 V를 어사이드에게 넘긴다. 그럼 V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R의 제로를 불러온다. 이건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현재 V를 빌리고 있는 R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R이 얘를 보러 했으니까 보러 한 이상 갚을 때까지 얘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V가 어사이드에 할당되면 V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위에 있는 이 문장과 밑에 있는 이 문장이 논리적 모순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입니다. 자, V가 있었고 R의 V를 참지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사이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V를 어사이드에 넘기게 되면은 원래 V가 참조하고 있던 것을 assigned가 참조하게 되죠. 따라서 R이 참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별로 뭐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경우도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 다 중요한 예제인데 이걸 통해서 요 메모리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 웨이브라고 해서 새로운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포인트예요. 얘는 포인트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 벡터 이러한 벡터를 또 만들어서 헤드로 만들고 이번에는 이러한 어레이를 만들어서 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익스텐드란 걸 써서 요 웨이브에다가 헤드를 담습니다. 헤드의 레퍼런스를 담죠. 레퍼런스니까 벡터의 레퍼런스이든 어레이의 레퍼런스이든 레퍼런스는 다 똑같아요. 그냥 스트링 슬라이스입니다. 그죠? 담아서 헤드도 담고 그리고 테일도 담고 그래서 결국 웨이브는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실제 가서 코드를 보시더라도 아무런 에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에러 메시지가 하나 떠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필요 없는 거니까 됐습니다. 익스텐드에 대한 지금 증의가 안 나와 있군요. 익스텐드에 대한 증의가 없습니다. 익스텐드 위에 좀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 익스텐드. 그러면은 자, 익스텐드를 떴어요. 그러면 이제 별 문제도 할 게 없죠. 익스텐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뮤트블 벡터 가져오고 슬라이스 가져오고 슬라이스의 표시 이렇게 하는 거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벡터 표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푸시해서 요 ELT element 좀 되겠나? 해서 슬라이스 이 부분을 푸시해서 담는 겁니다. 그죠?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돌려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니까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익스텐드에다가 뮤트블 웨이브에다가 웨이브의 레퍼런스를 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웨이브에다 웨이브를 담아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뭐 딱히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지 그걸 좀 보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고 런 하니까 에러가 떴어요. 어떤 에러가 떴냐니까 웨이브에서 cannot borrow wave as im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as mutable. 이미 뮤터블로 보러한 상태이니까 이뮤터블로 보러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많이 봤었죠 이전에, 그죠? 많이 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왜 안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웨이버를 그러니까 뮤터블로 이렇게 보러하고 있죠 여기다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웨이버를 인뮤터블로 이렇게 가져와서 익스텐드에 넣는 거잖아요. 이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 모순이 뭔지 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먼저 벡터에서 슬라이스는 슬라이스는 원래 웨이버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저기 웨이버 올드 버퍼 그 슬라이스 올드 버퍼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는 또 웨이버를 담고 있고 그래서 요 뭐예요? 웨이버는 이건 역시도 또다시 또 다른 걸 가리키고 있죠. 그죠? 벡터예요. 벡터니까 벡터는 데이터를 또 힙에다 두고 있죠. 이거 이전에 봤던 겁니다. 따라서 이 벡터는 웨이브로 소유하고 있고 웨이브는 다시 힙에 있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고 서로가 소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뮤터블이라는 방식이죠. 이게 뮤터블 방식이니까 지금 요 까만 선은 생각하지 말고 점선을 생각합시다. 점선만 이게 점선 이게 실선이라고 생각하죠. 처음엔 실선이었어요. 밑에 이건 없던 겁니다. 없던 거고 처음에는 다 이 웨이브도 얘를 가리키고 있고 그죠? 얘도 이걸 가리키고 있고 요 슬라이스도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는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슬라이스는 레퍼런스 타입이니까 보로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뮤터블로 참조하고 있고 웨이브는 뮤터블로 지금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는 뮤터블로 웨이브가 지금 참조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웨이브는 뭐예요? 얘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보로잉으로 참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조하고 있는 방식 두 개 달라요. 그죠? 여기 참조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다른 겁니다.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참조하고 있는 방식이 달랐어도.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예요. 서로 웨이브와 헤드는 다르고 웨이브와 테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웨이브는 둘 다 웨이브예요. 근데 하나는 뮤터블이고 하나는 인버로 그냥 인뮤터블이에요. 뮤터블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웨이브가 처음에 베타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바뀌게 되면은 얘가 가리키는 포인트는 얘를 가리키고 있고 이 슬라이스가 가리키고 있던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벡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과 슬라이스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이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보면은 얘와 얘가 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오브젝트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웨이브는 동시에 웨이브면서 웨이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A, 동시에 A이면서 A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거의 아마 유일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니까 이런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ownership tree에서 variable이 뭔가를 소유하고 걔가 또 다른 걸 소유하고 그리고 걔가 또 다른 걸 소유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shared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이게 shared reference입니다. read only예요. 데이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하나를 시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mutable reference를 하게 되면은 mutable reference가 되면 이만큼의 소유주가 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연결 관계가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얘가 가르치고 있던 얘. 뮤더블 하게 되니까 연결이 끊긴 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inaccessible.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의해서 뮤더블로 레퍼런스 하게 되면 다른 인뮤터블 레퍼런스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뮤터블 왜 가운데 있는 것은 인뮤터블 레퍼런스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링킹이 땅땅땅땅 돼 있는데 뮤터블 하게 되면 링크가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링크가 끊긴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니까 조금 전에 봤던 그림 그대로입니다. 끊겨버리잖아요. 여기서 처음에 여기로 자고 있다가 나중에 뮤드블 하게 되면 새로운 힙에다 새로운 데이터로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따라서 웨이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 슬라이스가 가리키고 있던 것과 웨이브가 가리키고 있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슬라이스에 대해서 여기 슬라이스는 별도로 말 나온 게 없네요. 자, 그 내용입니다. 이 그림 다 좋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 있느냐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이 부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잘 보시면 됩니다. X는 10입니다. 10이고 그리고 X의 레퍼런스 R1, X의 레퍼런스 R2 아무 이상이 없어요. 레퍼런스는 여러 개, 뭐 100개, 1000개든 상관없죠. 그런 다음에 X에다가 10을 더하겠다. 뮤터블이니까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XL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얘는 그리고 X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가리키고 있다가 X가 가리키고 있는 이 X가 동시에 이것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10을 더한 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논리적 모순이 되는 거죠. 어떻게 X가 동시에 10이면서 동시에 20이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M에서 mutable X, X를 mutable M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코드를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만 여기까지만 같이 보시면 우리 레퍼런스와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붙여놓고 지우고 자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죠. 그럼 에러가 발생한 걸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를 커맨드 처리하고 그 다음에 X를 뮤터블로 가져올라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발생이 여기서도 논리적 오류가 나요. 이미 X는 인뮤터블로 가지고 와 있죠. 가지고 와 있는 상태에서 뮤터블로 가져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따라서 지워버리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처음에 이제 X를 인뮤터블로 가져온 겁니다. 그럼 Y를